119 구조대원들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철근을 잘라낸 뒤 깔려있는 사람을 들것으로 옮깁니다. 부상자를 지상으로 내리는 순간에도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은 계속됩니다. 동래구 온천동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사고가 난 건 21일 오전 9시 30분쯤 굉음과 함께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겁니다. 태풍같이 바람이 확 돌았어요. 응답을 무시 꽝 하길래 가보니까 그 내미권 다 사라는 게 너무 됐어요. 사고 당시 주변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휩쓸렸습니다. 신축 아파트 10층 높이에 설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타설기가 넘어지면서 아래에 있던 인부 4명을 덮쳤습니다. 구조에도 애를 먹었습니다. 수톤 무게의 기계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구조활동을 하다 보니 부상자들을 모두 구하는 데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붐이 기울어져 밑에 바닥면이 기울어지면서 사람들이 다친 사건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붐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계속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끼어있는 요구자 1명을 꺼내는 작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구조된 부상자들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0대 A씨는 끝내 숨졌고 나머지 3명은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콘크리트 타설 설비 하부 받침대가 손상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 관계자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등 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